충청북도와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가 마련한 제59회 무역의 날 기념식이 오늘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렸습니다. 오늘 기념식에서 에코프로비엠이 10억 불 탑을 받았고 서울전선 이장열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을 그리고 청주의 대표적 강소기업인 대진기계 광노근 대표가 철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60여 개 기업과 21명의 유공자가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. 또 주식회사 금진 김진현 대표이사 등 26명이 충청북도 지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.